안녕하세요. 식물생활 농장의 이명주입니다. 다육식물이 엽록소 합성 과정 중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일부 변하고 줄무늬가 생기는 것을 다육식물 금이라고 하는데요. 색이 예쁘고 희귀성으로 인기도 많고 금액도 비싸다고 합니다. 다육식물 금은 일반 다육에서도 자라다가 변이를 보여 나올 수 있어 오늘 다육 농장에 가서 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장에 정말 많은 다육 식물들이 있는데요. 많은 다육이 중 하월시와 야로수에서 중간중간 흰색을 보이는 금이 보여 챙겨줍니다. 그리고 이름을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윗부분의 잎들이 조금씩 노랗게 변해가는 다육이가 있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? 챙겨봅니다. 그 외에 1시간 정도를 둘러보았는데요. 더 이상 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찾은 몇 가지만 구입을 하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. 하월시아 금은 이보다 더 화려하고 색도 예뻐 오늘 데려온 야로수가 좋은 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야로수보다는 흰색이 있어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. 오늘 일반 다육에서 다육금을 찾기를 해보았는데요. 많은 다육식물 중 변이를 보이는 게 많지 않고 변이를 보이는 식물은 다육식물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앞으로 시간 날 때 다육식물 농장에 들려 다육식물 금을 찾으려 하며 다육식물 금은 햇볕의 강도와 양에 따라 색상이 변하기도 하는데요. 식물 LED 등을 켜주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일반 다육에서 다육식물 금을 찾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